다음은 요리 시간. 오늘은요 고등어 요리를 해보려고요. 아, 이혜정 선생님이에요. 얼마나 맛있게요. 똑같죠. 지글지글 고등어 구이. 하지만 쉽게 부서지고 이내 곧 연기에 휩싸이고 마는데요. 영 쉽지가 않습니다. 아이고 냄새야. 집안을 가득 채운 냄새도 골칫거리죠. 냄새 나고 살도 찢어주고 번거로워 죽겠네 그냥. 이런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것만 있으면 손쉽게 요리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종이 포일만 있으면 된다. 자, 손질한 고등어를 종이 포일로 감싸준 후에 그대로 프라이팬에 구워내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정말 고등어가 잘 구워질까요? 드디어 개봉 박두. 겉은 노릇노릇 꽤 잘 익은 것 같은데 걱정했던 속살 역시 포슬포슬 알차게 익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이 포일의 성능 어느 정도일까요? 일단 연기 나는 정도의 차이가 확연히 다르고 공기 오염도 역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 생선을 구울 때 실내 미세먼지의 농도가 급격히 증가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종이 호일에 싸서 생선을 굽게 되면 연소가 호일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밖으로 나오는 미세먼지의 양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종이 호일 활용법이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 만들기 어려운 달걀말이도 종이 호일만 있으면 아주 쉬운데요. 종이 호일 위에 달걀 물을 붓고 살살 굴려주기만 하면 이렇게 예쁜 모양의 달걀말이가 완성됩니다. 참 쉽죠잉? 마지막 노하우 나갑니다. 여기저기 쓸고 닦느라 쉴 틈 없는 주부들. 아우 무릎이야. 아우 관절 다 나가네. 다 나갔어. 그런데 이 소리는 뭘까요? 무슨 소리지? 어? 응?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뜸뜨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 이건 헤어드라이기잖아요. 못 믿으시네. 한번 해보실래요? 자, 그래서 헤어드라이어로 뜸뜨기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오, 따뜻하니 그 있잖아요. 물레 치료실 가면은 등 쐬가지고 따뜻하게 만드는 뭐 그런 느낌이 있긴 있네. 근데 이게 뜸 효과가 진짜 있나? 헤어드라이기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경혈에 자극을 주면 신체 균형이 깨진 것을 다시 복구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통증 부위에 헤어드라이어를 1분씩 쐬었다 쉬었다를 반복하면 되는데요. 몸에 따뜻하게 해주는 거, 혈자리를 따뜻하게 해주면 조금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기가 걸렸거나 하실 때는 냉기가 들어오는 곳인 목지에 있는 풍지라는 혈이 좋습니다. 또 소화가 안 될 때는 명치와 배꼽 사이, 무릎이 아플 때는 그 아래쪽을 쐬어주면 좋다네요. 미리미리 기억해뒀다가 위기 상황에 유용하게 사용하세요.